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순철 위원님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이고, 제가 봄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전반기 예상하고 지금 이제 전반기 끝나고 순위를 이렇게 보시면 제가 한 가지는 맞추고 한 가지는 틀린 것 같더라고요. 그럼 많이 맞추셨네 그래도. 아니, 두산이 3위 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은 맞춘 것 같고 그쵸, KT가 3위 안에 들어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KT가 못 들어가고 하위권으로 분류했던 NC가 네네. 네, 지금 중위권에 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다르게 말한 것 같아요. 지금 막 흐름이 막 요동을 칩니다, 그죠? 네네. 팀들이 막 연패 빠지는 팀도 있었고 다들 이제 조금 장기 연승 뭐 하나도 사실 뭐 연승을 또 달렸습니다. 이런 시즌이 있었는가 생각될 정도로 지금 5위와 9위가 세 경기 반이라고 해요. 그러면 뭐 예, 맞대결을 했을 때 얼마든지 순위를 좁힐 수 있는 한꺼번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1, 2위가 아무래도 조금 앞서 갔었는데 좀 자. 두산이 많이 따라 붙으면서 격차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LG, SSG가 1, 2위인데 이 팀들 강할 거라는 예상들은 했습니다, 그죠? 그렇죠. 네. LG는 10개 구단 중에서는 가장 완벽한 구색을 갖추고 있는 팀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외국인 투수 1, 2 선발을 빼고 국내 선수 3, 4, 5 선발이 조금 부족하다, 조금 더 확실한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부족한 부분을 불펜 투수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LG의 네네. 전력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다른 팀에 비하면 완벽한 구색을 갖추고 있다. 마무리부터 시작해서 네네. 불펜들이 워낙 좋으니까 네네. 그래서 3, 4, 5 선발의 부족함을 메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부상 선수들이 불펜 투수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죠. 네. 확실하게 치고 못 나간 것 같아요. LG 테니스가. SSG는 선발 투수들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불펜이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뚜껑을 열어보니까 선발들이 오히려 이런저런 부상도 있고 외국인 투수가 바뀌고 뭐 이러면서 좀 좀 제 역할을 못한 반면에 노경은 선수와 고효준 선수가 네네. 불펜에서 너무 잘해주면서 오히려 불펜의 힘이 더 강해진 그런 느낌. 또 서진영 선수가 뭐 매해 뭐 주자도 내버리고 좀 불안불안한 투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꾸역꾸역 맞거든요. 또 네. 그러면서 지금 1, 2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러나 언제든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장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LG는 이게 뭐 가운데 이제 고영표 선수에 대한 뭐 트레이드 그런 네, 네, 네. 정말 뭐 네. 양측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네. 이게 불발됐고 일단 네. 불발됐고 이 정도의 무게감 있는 선발을 트레이드로 데려오기는 좀 가능성이 사실 낮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반대급부로 줘야 될 것도 너무 크고 네. 또 LG도 아무리 뎁스가 강하다 해도 지금 라인업에 있는 선수 빼는 순간 어떤 후폭풍이 있을지 모르니까 불안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 임창규 선수 업다운인데 임창규, 김윤식 뭐 또 뭐 이민호 선수 이렇게 좀 예. 어떻습니까? 제가 차면서 당장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게 농담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만 어차피 LG가 지금 우승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국내 1선발 카드가 확실하게 가령 예를 들어서 안우진 선수급이라든지 이런 선수급이 하는 선수가 있어야 우승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안 그러면 포스트 시즌 가서 단기전에 매우 불안한 그런 경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런 카드를 만약에 트레이드를 한다고 한다면 그냥 지금 LG가 보유하고 있는 3, 4, 5 선발급의 선수를 트레이드에서는 우승하기가 또 해봐야 별 효과가 없다. 서현명 선상도 공감은 하는데 상대가 있잖아요. 또. 상대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본인이 알아요. 지금 그 이, 선발진이 이 상태로는 포스트 시즌에 가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어서 아마 그거를 보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카드를 크게 가지고 가면 갈수록 출혈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내부에서 LG가 그 국내 제1선발이 강한 1선발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육성이 안 되고 네네. 올라서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9개 구단에서 확실한 1선발 카드가 국내 선수 1선발 카드를 네. 트레이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이 국내 선발 이야기가 더 나오는 이유는 이 LG의 또 켈리 선수가 작년 네네. 모습은 또 아니잖아요. 또. 그 아무래도 네. 올해 와서 투구를 하는 모습은 많이 상대 타자들에게 많이 읽히기도 했지만 힘이 조금 떨어진 느낌
그러니까 140km 때 후반에 빠른 볼을 던졌던 케이지 선수가 140km 때 중반으로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간혹 뭐 140km 때 후반에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게 꾸준히 나오는 것이 아니기 네네. 때문에 그러면서 상대에게는 어느 정도 다 이제 투구 패턴이라든지 네. 뭐 구속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읽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좀 성적이 안 좋지 않는가 생각이 네네. 들어요. 확실하게 그 랩소도라든지 트랙맨이라든지 네. 수치상으로 확인된 이 마이너스 된 부분은 사실 LG가 봤어요. 있어요. 네, 네. 약간 뭐 아주 뭐 대단치 않지만 네. 분명히 이제 하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네. 이제 고민이 있고 근데 데려오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두전 선수에게 뽑아오는 게 쉽지가 않아 가지고 이게 뭐 야 참 네,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뭐 그래도 1위를 하고 있으니까 좀 네. 고민을 좀 덜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네, 아무래도 게, 예. 만약 1위를 한다고 한다면 뭐 페널티 했을 때 이렇게 조금 네, 네. 이렇게 성적이 왔다 갔다 해도 켈리 선수가 왔다 갔다 해도 충분한 휴식을 가지고 만약에 1위를 해서 코렌치를 한다고 한다면 몇 경기는 충분히 또 지금은 완전히 힘이 떨어진 상태가 네네네.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네. 판단할 수도 있겠죠. 저는 SSG의 그 제가 뭐 내부에 네.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에 외부에서 네. 보면 네. 박종훈 선수도 박종훈 선수인데 네. 문승원 선수를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라가 큰 그 고민거리일 것 네네네. 같아요. 김원영 감독은 그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불패로 돌렸다는 것은 선발진들이 풍부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반대로 이야기하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불펜이 약하다. 아무래도 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있죠. 생각하고 네. 또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네. 고효준과 노경훈 선수가 이제 좀 힘이 떨어져 네. 가고 네.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다음 그 신인들이 나와서 네. 이로운 선수라든지 뭐 송영진 선수라든지 네. 이런 선수들이 나와서 반짝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리고 그러니까 꾸준하게 못 가잖아요. 그래서 네. 문승원 선수를 불패로 돌렸는데 경쾌하는 모습을 보면 문승원 선수는 아무리 봐도 불펜 투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선발 투수예요. 그렇죠. 네. 네. 투구를 해가는 경기 운영을 해가는 모습이 전혀 다르고 표정부터가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친구가 선발을 해야 되는데 팀 사정상 지금 불펜에 가 있는데 그러니까 불펜에 가니까 문승원 선수다운 투구가 좀 안 나오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박종훈 선수는 워낙 지금 제구가 안 되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네네네. 문승원 선수는 부상에서 돌아와서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선발 투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SG가 좀 고민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1, 2 이야기를 조금 해봤고 하나는 이게 5강을 갑니까 어떻습니까? 4월에 뭐 이게 너무 안 좋았지만은 지금 네. 5월 이후만 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승률인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5위 밑에 있는 팀 중에서는 가장 위협적인 팀이 두 팀입니다. 기아하고 하나. 기아 하나. 예, 네. 기아가 네, 투수도 이제 네네. 다 바꾸고 막 이래서 나성범 선수 돌아왔고 네, 나성범 네. 김도영 선수가 네. 돌아와서 상대 팀들이 기아하고 경기를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을 거예요. 네네. 특히 이제 상위 팀들, 하위 팀도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5위 안에 들어가 있는 팀들보다도 훨씬 더 새로운 어떤 분위기, 네. 새로운 선수단을 가지고 가장 위협적인 팀이 기아 타이거즈가 될 수가 있다. 5강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기아 얘기를 그럼 조금만 더 해보면. 네네. 그러면 기아가 이제 확실히 이제 나성범, 김도영 선수가 합류를 하고 힘이 네. 좀 되고 하는데 이 기아 팬들께서 네. 지금 상당히 제일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불만이 있어요. 지금 네, 김도영 네. 선수를 유격수에 왜 안 쓰느냐. 네, 야, 네. 막 그러니까 뭐 한 세 번에 한 번 쓰고 그렇게 또 진짜 불만이 없는데 그 왜 그러는 거야? 이 불만이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이제 유지혁 선수도 삼성으로 네. 이적을 했고 하기 때문에 김도영 선수를 그냥 3루에 지금 그렇다고 박찬호 선수가 유격수에서 물론 뭐 그 미스를 할 때도 있어요. 네. 그 미스가 꼭 실점으로 연결되고 하고 하니까 이제 기아 팬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박찬호 선수 외에는 대안이 없고 또 만약에 박찬호 선수가 유격수를 나가지 않고 김도영 선수가 나간다고 한다면 또 3루를 또 누가 할 것이냐. 변혁 선수가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변혁 선수가 아직 수비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글쎄요. 코칭 스태프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부분인데 아마 기아 팬분들이 김도영 선수가 유격수를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대형 유격수에 대한 어떤 네. 이게 장기적으로 지금 봤을 제가 봤을 때 김도영 선수도 네. 유격수에 가면
3루에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미스가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수비가 김동현 선수가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기아 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어차피 이제 신인 2년차고 하기 때문에 네네. 김도영 선수에게 더 기회를 줘서 그렇게 해서 김도영 선수를 유격수를 대형 유격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런데 네. 현 상황에서는 이제 위원님 생각은 그러면 3루 김도영 그리고 유격수 박찬호 선수가 가는 것이 그렇죠. 가장 네. 좀 현실적이다. 네. 지금으로서는 네.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그 틀을 바꾼다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김도영 선수에게도 부담이 될 것 같고 김도영 선수도 지금 3루에 있는 것이 그나마 좀 수비 부담을 좀 덜 수도 있거든요. 물론 원래 자기 주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심리 상태는 잘 확실하게 뭐 이렇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김도영 선수도 유격수에 가면 체력적인 점이라든지 많은 일들이 발생해서 타격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즌 중간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박찬호, 김도영 뭐 이런 틀로 3루 유격수로 가는 것이 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아의 전체 전력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5위 싸움, 포스트 시즌에 가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떤 고민들을 조금 내부적으로는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네.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네. 것으로 좀 전에는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글쎄요 뭐 이런 틀을 바꾸려면 이제 또 24년 시즌에 다시 한번 뭐 생각을 해본다든지 네. 이런 지금 시즌 중간에 그 틀을 바꿔서 한다 감독으로서 굉장히 부담이 있을 거예요. 김영훈 감독으로서. 그 좀 하나 얘기를 조금 해보면 네. 하나 이제 수베루 감독 이제 가시고 또 네. 최원호 감독 확실한 변화가 있죠. 확실한 변화가 확실한 변화 보일 정도로 보였죠. 네, 확실한 수베로 변화. 감독은 여러 선수들을 육성을 해서 팀을 좀 변화시켜야 된다는 데 초점을 맞춰서 했다고 한다면 최원호 감독은 그 변화된 선수들을 젊은 선수들을 가지고 이게 이기는 야구에 좀 들어갔어요. 네, 네, 네. 이미 이제 최원호 감독은 가지고 있는 팀 전력을 최대한 그 전력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상대와 싸워서 이기는 야구를 하겠다라는 것이 투수 특히 투수 운영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불펜의 자원들이 확실히 두터워졌어요. 두터워지다 보니까 상대가 지금 하나하고 경기라는 것은 매우 힘들어합니다. 투수가 불펜 자원이 들어오니까 선발의 설령 일찍 내려갔다고 해도 그 불펜을 이렇게 쉽게 무너뜨리기가 좋아요. 네. 네. 좌우도 좋고 구성도 쉬운 게 좋고. 아니에요. 쉽게 무너뜨리기 네. 쉬운 게 아니어서 하나가 그래서 지금 수비로 감독 이후에 좋은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산체스 선수가 들어와 네네. 있는 상태에서 네네. 페냐 선수, 문동주 네네. 선수까지 3인 체제가 선발이 너무 지금 확고하게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 5 선발만 다 갖춰진다고 한다면 네. 어느 팀의 불펜 투수진에도 떨어지지 않는 하나 전력이에요. 거기에 최원호 감독이 경기 운영을 이기는 데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이게 변화된 느낌을 확실하게 주고 있는 거죠. 노시환 선수는 전부 지금 벌써 이제 홈런 공동 선수인데 아니 이 홈런왕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시죠? 네, 저는 높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노시환 선수가 작년에 비해서 기복이 없어졌는데 그럼 왜 기복이 없어졌느냐? 스윙의 폭이 작년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작년에는 스윙이 피로 이상으로 약간 오버 스윙 하듯이 막 큰 스윙을 했었거든요. 네. 배트가 나오는 각도도 그랬고 그런데 나오는 각도라든지 스윙의 폭이 굉장히 간결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확도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본인 생각한 대로 자연스럽게 히팅 포인트를 앞에 놓고 타격을 하니까 그 간결한 스윙, 좋은 각도에 어우러져서 지금 홈런 공동 1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타자가 잘 치면 뭐 타격 자세가 좋아졌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뭐 히팅 포인트가 뭐 나아져 앞으로 네네. 왔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고 그 영상을 비교해 보면 제가 말씀드린 스윙 각도, 스윙 간결함 그러다 보니 정확도 또 거기에 이제 본인이 아 조금 더 히팅 포인트를 앞쪽으로 가져가야겠다 이게 이 3박자, 4박자가 다 어우러진 거죠. 확실히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영상을 보면. 그 덧붙여 이제 문동주 선수 뭐 좀 정말 오래 좋죠. 뭐 160km도 던졌었고. 네네. 뭐 강력한 신인왕인데 지금 뭐 신인왕 거의 문동
지엿까지 이렇게 거의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닝 제한을 이제 하겠다. 그래서 120이닝 정도로 제한을 하고 좀 네. 준비해서 좀 쉬었다가 이제 뭐 아시안 게임 가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최은호 감독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벌써 뭐 83이닝인데 앞으로 한 40이닝 뭐 6이닝 던지면 한 6경기, 5이닝 던지면 한 7경기, 8경기 뭐 이렇게 어, 이 이닝 제한은 이제 2년 차입니다. 2년 차인데 네. 뭐 여러 가지 뭐 선수마다 차이는 있겠죠. 작년에 조금 부상도 조금 있었으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조금 아쉽다. 아 팀 막 이해도 된다. 많은 분들이 그래 이해된다. 뭐 길게 저는 가야지. 오히려 길게 가야지. 그 네.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네. 만약에 하나가 후반기를 전반기 후반처럼 해서 포스트 시즌을 할 수 있는 그렇지. 상황이 발생이 됐다. 그렇지. 그랬을 때 네. 과연 그러면 문동주 선수를 이닝을 제한을 하고 오늘 한 경기를 지면 포스트시즌을 못 나간다. 그런데 아. 문정 선수를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요. 선수는 무조건 그때 문동주 선수 8이닝 이제 무실점하고 9회도 막 던지고 싶어서 이렇게 왜 글러브 막 하고 그러니까 했거든요. 하나가 가능성은 열어놨으면 좋겠어요. 120이닝을 문동주 선수 장례를 위해서 하는데 뭐 조그만의 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대비를 하고 가겠다. 가능성은 열어놓고 가야지 무조건 제안하겠다. 그러면 제가 던진 질문에 과연 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하나가 페냐와 산체 선수를 빼놓고는 나머지 문동주 선수까지 빼면 제가 그 4호 선발에 조금 차이가 약하다고 많이, 했잖아요. 차이가 네.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약하기 때문에 과연 그랬을 때 어떻게 지금 하나는 충분히 아까 제가 기아하고 하나가 가장 다크호스라고 후반기 다크호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될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예, 예. 그래서 어제 저도 이제 그저께 우리 부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할 때 문제는 이제 이런 어떤 딱 닫아 어떻게 막 팔을 말 9월 초 이렇게 탁탁 해버리면 상황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전에 이제 이열이 선수 같은 경우도 뭐 열흘에 한번 던지게 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3월에 네, 좀 신인 네, 때 아 뭐 왜 발꿈치 인대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 100% 인대 아닌 인대로 155kg 네. 던졌습니다만. 근데 아닌 거예요. 선수가 괜찮고 체력이 네.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로테이션 돌리니까 팬들은 야 처음에 열흘에 한번 했잖아. 안 됐는데 야 이거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도. 네. 2018년 이후로 야 우리 정말 가이하고 간이 많이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선수가 본인이 그걸 저 던지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한 게 있다면 이런 고민들 아니,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는데 아주 그건 너무 좀 때로는 감독들이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또 감독의 말이 거짓이 될 수가 있고 왜 그러냐면 그거는 야구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이렇게 네. 변수가 너무 많아서. 감독 이야기를 지키지 못할 것 작년인가요? 반주 선수 4일에 한 번씩 돌겠다고 했어요. 체력이 좋아서 자기는 4일에 한 번씩 돌아야 한다. 그런데 결국은 체력이 떨어져서 안 돼서 안 다시 5일 로스트로 돌아가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문동주 선수도 제가 볼 때는 글쎄 뭐 아시안 게임도 있고 하니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120 제한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해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이해도 되죠. 다. 포스트 시즌에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저게 맞는 거죠. 네네네. 뭐 어린 선수들을 위해서 어린 선수가 장래를 위해서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할지 문동주 선수는 지금 모르는 상태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문동주 선수가 뭐 KBO 리그를 넘어서 메이저 리그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가 변수가 생겨서 그런 상태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좀 생각 제거를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수가 이 젊은 선수가 또 가을 야구를 가서 또 보여줄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그것도 큰 경험, 큰 자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포스트에 관계없다 그러면 저 이닝을 제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너무 섣부른 거다. 그러니까 작년처럼 완전히 아 이거 희망이 없다. 꼴찌에서 저러지 올라갈 수가 없다. 이거 맞아요. 이거 맞는데 그렇죠. 네. 올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질문에 이제 어떻게 답을 할 것인지 제가 내일 가서 한번 그 고소 갈 것이냐 물어보겠습니다. 최원호 감독에게. 그러니까 네. 좀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문동주 선수의 지금 뭐 구속이라든지 그죠 회전수라든지 또 체력이라든지 컨디션 뭐 등등 다 감안을 아마 할 것 같은데 아 고민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팀의 네. 그 팀의 선배 전체를 그대로 이야기하면 유현진 선수가 고졸 1년차 때부터 네. 엄청나게 많은 이닝 좋은 투구를
하고 지금까지도 어마어마 던졌죠. 예, 메이저리그에 가서도 좋은 성적을 올렸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뭐 수술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곧 합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동주 선수 배 이상으로 투구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관리 이런 것 또 실력 이게 잘 관리가 되면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만약에 올해 하나가 포스트 시즌에 것이 걸려 있다고 한다면 저 부분은 어느 정도는 조금 테러를 열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개인적인 생각이 다 팀은 네. 엄청 좋아합니다. 진짜 좋아합니다. 야 9월에 문동주 안 보는구나. 어이 이거 확실해요. 저한테도 이거 진짜 맞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러면 엄청 좋아해. 패를 너무 일찍 다 보여주는 건데 엄청 좋아해요. 그것도 네. 있습니다. 이게 뭐 문동 지금 사실 문동주 선수 최근 세 경기를 보면 이건 그냥 언터처블이에요. 못 쳐요. 야 롯데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네. 롯데 이 다이내믹 제가 사실 그 꽉 내려간다 꽉 잡아라 이거는 롯데 팬들께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팬들께서 네. 한 경기쯤에 야 이제 우리 큰일 났어. 야 우리 시즌 접었다. 아 이제 안 봐. 아우 이 야구 보면 막 스트레스 받아. 뭐야 이거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롯데가 좀 추락이. 네. 아 이게 이제 그래서 지금 외국인 타자 바꿨죠. 네. 이제 구드럼 선수 합류했고 또 외국인 투수 윌컨스 선수가 이제 19일 날 입국을 하는데 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아 조금 업다운은 있을 수도 있었다 생각은 했지만 굉장히 네. 좀 가파릅니다. 그죠? 그러나 롯데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팀 전력에 비해서 네. 팀 전력에 비해서 전반기에 좋은 성적을 오래 버텼다. 예, 예. 나는 그래도 오래 버텼다. 예, 좋은 성적을 내다 이렇게 마이너스 1이니까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사실은 롯데가 시즌 초반에 그렇게까지 이렇게 치고 나갈 줄은 저도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벌어놓은 승수를 가지고 네. 결국은 전반기를 5위로 이제 맞췄는데 저는 생각외로 굉장히 잘 싸우고 왔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불펜의 힘도 떨어지고 네네네. 애국인 투수들이 제 역할을 못 하니까 네. 결국은 3위에서 뭐 이렇게 5위까지 네. 내려앉았는데 네. 네. 아마 구드럼 선수와 윌커슨 선수가 합류를 해서 분위기가 네. 조금 더 변화된 모습은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구드럼 선수와 윌커슨 선수가 과연 어떤 활약을 하느냐가 최대 변수잖아요. 그렇죠.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와서 자 어떻게 하느냐가 그렇습니다. 진짜 문제죠. 이제 네. 거기에 과연 최준영 선수와 구승민 선수가 불펜에서 얼마만큼 회복이 돼서 후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변수 같아요. 근데 투수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만약에 그 두 선수가 어느 정도 회복해서 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지금 공격이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네. 한 방으로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타자가 없어서 그게 가장 경기를 어렵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펜 투수들이 이제 힘이 좀 떨어지게 된 빨리 떨어지게 된 원인이 된 구승민 선수도 마찬가지.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았는데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선발 투수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타자들이 어느 정도 넉넉한 점수를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힘든 경기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한동희 선수는 이거 참 잠깐 또 살아나는 듯 했다가 5월 달에 조금 좋아지는 듯 했다가 다시 이게 타격 폼 수정을 했다 다시 네. 이제 본래 폼으로 돌아가는데 네. 이게 타격 폼은 진짜 뭐 옛날에 이제 이승엽 감독도 네. 맨날 바꾸고 네. 또 이정우 선수도 계속 바꿉니다. 바꾸고 뭐 본인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더라도 결국 네. 또 찾아오는데 타격 이게, 폼은 네. 이제 저도 이제 현장에 있을 때 네네네. 선수들에게 네. 그 3할을 때렸으면 큰 많은 타격 폼은 절대 가져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큰 변화는 그렇죠. 가지 큰 마라. 변화는 만들지 마라. 만들지 마. 가까운 예로 전반기 막 시작을 해서 저 이정우 선수 네네. 타격 그 미국 가서 네네. 빠른 볼 때리기 위해서 손을 좀 내린 부분이 네네네. 결국은 그게 패착이 돼서 WBC 가고 좀 때렸지만 엄청나게 한국에 들어와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했죠. 초반에 뭐 고생했죠. 바깥쪽은 전혀 때리지도 못하고 나쁜 볼에 손 나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만큼 예민한 부분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고쳐서 잘 되는 선수가 있고 바꿔서 잘 되는 선수가 있고 바꿔서 그렇게 완전히 그냥 막 바닥을 헤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한동희 선수는 제가 볼 때는 글쎄요 타격 폼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는 한동희 선수는 이게 스윙은 두 가지예요. 회전을 하는 것과 궤적을 그러니까 투구의 궤적에 맞춰서 스윙을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회전 스윙을 조금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투수가 던지는 궤적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궤적에 맞춰서 스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동희 선수가 전반기 내 타격하는 모습을 보면 물론 때릴 때도 있습니다만 회전 스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스윙하는 거예요. 볼에 궤적에 그래 두 개 궤적하고 전혀 관계 없이 그러니까 바깥으로 빠지나 그냥 반대쪽으로 스윙에 나가버리고 막 이런 타격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안동희 선수가 저는 부진에 빠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아마 이대호 선수가 빠지고 한동희 선수에게 이제는 좀 장타를 때려줘야 된다는 그런 압박 이런 점들이 자꾸 그렇죠? 욕심을 부리면 스윙하고 자꾸 이렇게 삼루 쪽으로 이렇게 몸이 좌타자 같으면 일루 쪽으로 하면 삼루 쪽으로 하는 게 그게 이제 장타를 자꾸 의식하고 타격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깨진 거다. 그래서 궤적 스윙을 하지 못하고 혼자서 회전 스윙하는 그런 스윙이 됐던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뭐 너무 터무니없이 스윙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죠. 그게 회전 스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막 이만큼씩 차이가 나나? 네. 막 이런. 그러면 이제 만약 그렇게 하면 궤적하고 맞게 스윙을 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롯데도 이제 새롭게 후반기에 준비를 많이 했어요. 뭐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 시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외국인 타자 렉스 선수가 무릎이 좀 오래 아팠죠. 그리고 그 스트렐리 선수는 확실히 이제 힘이 떨어진 게 다 우리가 보였는데 막 땀 막 흘리고 막 계속 땀 닦으면서 그냥 꾸역꾸 이렇게 맞는데 이 올스타전 전으로 딱 바꾼 이 시기는 조금 어떻게 늦었다고 보죠. 저는 그러니까 저는 반지 선수는 그래도 좌투수라는 이점이 있고 맞아요. 볼에 힘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반지 선수가 슬라이더, 빠른 볼 이런 패턴, 체인지업 뭐 딱 구분이 돼 있어요. 좌타자가 들어오면 슬라이더, 변화구는 우타자가 들어오면 체인지업. 변화구는 딱 그렇게 두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읽혔단 말이에요. 구속 자체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더 구속구속으로 투구를 하려다 보니까 볼넷이 좀 많아졌어요. 반지 선수가. 확실히 차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지 선수가 고생을 하는데 결국은 어떤 피치 패턴 뭐 이런 것을 좀 바꿔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좌우 타자를 가리지 않고 뭔가 좀 변화된 투구를 반지 선수는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잘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마운드 좀 보면 저도 아니 이쪽 휘는 거 말고 저쪽도 한번 쓰고 이러면 좌우로 하면 훨씬 편할 건데 안 던지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죠. 투수들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지 선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스트레이 선수는 제가 두 경기 가 제 보고 그 구단 관계자도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저런 상태가 회복이 안 된다고 한다면 두 선수가 있는데 먼저 바꿀 선수는 스트릴리 선수다라고 다들 조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계속 나아지겠지 나아지다가 너무 늦게 온 거, 늦게까지 온 거죠. 근데 렉스 선수는 제가 볼 때는 뭐 갑작스럽게 온 부상이어서 교체 시기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늦어진 부분에서 이해는 하는데 외국인 투수의 교체 시점은 좀 늦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때 일면 사실 이제 렉스 선수 같은 경우 4주 6주인데 6주 정도를 푹 쉬어야 되니까 못 쉬니까 잠깐 쉬고 이렇게 회복이 됐다 그러는데 또 막 악화되니까 정말 뒤지기도 말 안 듣더만 내가 나가니까 저렇게 저 세우고 지금 이제 딱 세우고 바꿔서 잘 던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부산에서 또 난리 났어요. 하 또 왜 또 왜 매기는 거야. 우리 알카니 정도 되는 애 없어. 저렇게 150 빵빵 던지 후반기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렇다면 5강 못 꼽아 Ha ha ha.